네, 민선 8기 1차 산업의 핵심인 농산물 자율 수급 조절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민이 생산부터 출하까지 농산물 수급 관리의 주체가 돼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고 책임까지 지는 제도인데요. 전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농가의 참여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급 관리를 실패하면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고 결국 가격이 폭락하며 산지 폐기하는 악순환의 반복.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수급 관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농민 스스로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농정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개념입니다. 연합회 출범에 이어 농산물 수급 관리센터까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자율 수급 정책이 가동됩니다. 생산자 품목별로 수급 조절을 할수 있는 기능을 강화해보자. 농정 당국이 하기보다는 생산자 단체가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자 하는 개념이 이제 수급관리센터입니다. 연합회는 품목별 적정 재배 면적을 결정하고 출하량과 시장 격리 물량, 출하 규격 등을 세우게 됩니다. 이를 위해 농업 디지털 센터에서는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올해는 감귤과 당근, 월동무 세개 작물에 우선 적용하고 내년에는 양배추와 브로콜리, 마늘, 양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만 아직 농가 참여율이 높지 않은 점은 과제입니다. 뭐 98%에서 100%까지 회원으로 다 가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같이 이제 활동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량 예측 실패로 산지 폐기와 혈세를 투입했던 악순환에서 벗어나 제주 1차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